대구시가 수성구 연호지구에서 땅이나 건물을 사들인 투기 의혹에 있는 공무원 4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못하는 등 대구시 자체 조사의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연호지구와 수성의료지구, 테크노폴리스 등 12개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지구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공무원 16명의 부동산 거래 21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속이나 공무원 임용 전 매입 등을 제외한 투기 의혹은 대구시 공무원 3명, 수성구청 1명 등 4명입니다. 대구시는 4급과 5급, 6급 각각 1명, 수성구청은 6급 1명이고 개발부서 관련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연호지구 관련으로 3명은 토지, 1명은 주거용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공무원 본인의 취득세 납부 자료에 따른 것으로 가족이나 차명 거래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2개 지구에 있는 토지에 관해서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지 이분들이 금융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의 조사 범위를 좀 넘어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지방의원, 전직 단체장 등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1차 조사에 이어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좀비 속 6천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복잡한 가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은 뭐 적극 동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제보도 없었던 투기 의혹 신고센터는 2차 조사 완료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많은 의혹이 불거졌던 선출직 공직자나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박 거닐기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